자, 그럼 이제 함께하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또 내일 시초가에 또 내일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 궁금하고 어떤 종목을 살펴보실지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차원 본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저는 HSD 엔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D 엔진? 네, 지금 조선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중소형사인 현대미포 조선의 잠정 실적을 보시면 순이익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흑자 전환이 3분기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고요. 조선업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3분기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이 종목이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같이 보신다면 본행제 쪽에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까지도 좀 사고를 확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저속 엔진 부분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조가 많이 건조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선박 자체가 출하가 되지 않고 원자재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해당 부분들은 지금 많이 좀 조정이 되고 있고 특히나 조선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후판 가격이 철강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도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주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만 보더라도 작년 매출액의 65% 정도가 지금 누적으로 올해만 해도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진의 추가적인 이런 수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높은 이중 연료에 대한 이런 수익성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캔들 자체가 이평선보다는 조금 이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일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박스권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돌파하는데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이번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들이 한번 제대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좀 러프하게 드릴 건데 이 업황 자체가 바닥권에서 다시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손절라인 러프하게 잡으시고 중장기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가격 전략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SD 엔진을 하차원 본부장은 내일 시초가에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선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조선주만 볼 게 아니라 선박 엔진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차기 성장주로 부각을 받을 만한 이수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 네, 이수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이고 또 주요 제품으로는 합성세제 원료인 연성알킬 벤젠과 그리고 노말 파라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이 두 가지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미국 전구체 배터리 개발 업체인 솔리드 파워와 이 황화 리튬 공급 MOU를 최근에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2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황화 리튬 시제품 생산을 위한 데모 설비를 구축을 하는데 9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솔리드 파워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연말부터 생산을 해서 BMW나 포드의 전구체 배터리 시제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황화 리튬 같은 경우 세계 최대 황화 리튬 공급사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공급 중인 세계 공급사는 연간 1톤 미만의 소규모 물량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이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전구체 배터리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용화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SK온이 이 솔리드 파워에 이제 3천만 달러를 이미 이제 투자를 했고 2026년부터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수화학은 차기 이 전해질 관련 소재 기업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전해질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가치 대비 한 7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수화학은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4,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상승이 쭉 나올 경우 1차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1차적인 상승력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게 된다면 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획적인 상황이 잘 진행이 돼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는 역시 내일 시초가 이수화학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가지 HSD 엔진과 이수화학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고은별 캐스터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시황 함께 해봤는데 오늘 세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